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GV80 뽑아서 잘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막 적당하게 옵션 넣어가지고 제가 막 칭찬도 많이 하고 단점도 많이 잡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22년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딱 사진을 봤어요. 미쳤다. 특히 2열 미쳤다. 2열, 야 이거 거의 뭐 회장님 차 아니야? 아 기다릴걸. 내가 이렇게 막 가슴을 쳤단 말이에요. 저는 21년형인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제 딜러분한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3-4개월 더 기다리실 수도 있다면 22년형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에? 그거 또 기다리라고? 22년형으로 가면은 어떤 게 달라지냐? 근데 그때 뭐 정보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딜러분이 뭐 6인승으로 바뀐다고 하고 뭐 옵션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기다리기로 하면 그냥 21년형으로 하세요. 네, 별 바뀌는 거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 아, 네, 그냥 21년형으로 주세요. 하고 이제 잘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형 딱 사진을 받자마자 너무 이쁜 거야. 특히 뒷좌석이. 아 이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미쳤다 진짜. 일단 21년형의 끝물을 사고 말았구나. 아 22년형이 뭐가 변했나 이런 거 좀 봤더니, 일단은 6인승 이게 제일 대표적이죠.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센터 콘솔이 하나 완전 생겼어요. 제가 차 리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뒷좌석에 도시락이잖아요. 저희 GV80에는 그냥 인절미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빵 내려오면은 구멍 두 개 딱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런데 요번 거는 최첨단 도시락이 들어가 있어요. 막 가운데 버튼부터 막 그 위에 팔걸이부터 제가 이거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뒤에 보면 이제 모니터도 달려 나오고. 이거 모니터 지금 또 싸지로 하려고 좀 생각 중이거든요. 야 이런 게 또 기본으로 달려나? 뭔가 이 배신감. 좀만 더 기다릴걸. 나는 왜 이렇게 급한, 성격이 급한가. 이제 가운데 이제 콘솔 보면 이제 무선 충전이랑 이런 것까지 같이 되고. 여러분 사진만 봐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하, 미쳤다 진짜. 야 씨, 이걸 샀어야 되는데 진짜 좀 살짝 후회가 되네. 하, 기다릴걸, 좀만 기다릴걸. 각종 뭐 편의사항하고 뭐 안전사양 이런 게 뭐 대거 탑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6인승밖에 안 보이네요. 6인승 진짜 하고 싶다. 가장 큰 변화가 70만원이 올랐네? 이런 말이 있잖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왜 어떻게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죠? 일단은 기본 가격이 70만원이 올랐어요. 원래는 이제 618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가솔린 2.5 터보가 625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3.5. 제가 이거 못 타본 거니까 이걸로 한번 골라볼게. 그리고 이제 4륜도 한번 넣어보고. 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드디어 6인승. 아 6인승이 이제 250만원이 추가를 또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5에 7인승을 골랐었잖아요. 100만원만 이제 추가를 했으면 됐는데 6인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250만원이 추가를 해야 돼. 아 250만원 추가를 하니까 뒷좌석 그냥 3열이 저절로 생기네. 그럼 7인승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냥 150만원 추가. 150만원 추가에 가운데 도시락 만찬 그리고 무선 충전 이걸로 해가지고 도시락 만찬, 도시락값 150만원. 정말 비싼 도시락인데 이거? 거의 호텔 뷔페인데 이거? 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요, 이제 색깔이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일단 간지나게 미우다 레드. 야 이거 난리 난다 이 색깔. 이 색깔 고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이 색깔 골라서 출고하시는 분은 꼭 한 번만 협찬 한 번만 해주세요. 미우다 레드라는 이제 색깔이 있고 바로사 버건디. 이 버건디 색 같은 경우는 무광도 있어요. 이 버건디하고 레드는 이제 진짜 진정한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야 이거 하여튼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색깔 뽑으신 분 꼭 협찬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가장 많이 바뀐 게, 원래는 요 3.5에만 요 전륜, 코퍼, 도장, 모노블록,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2.5하고 3.0 디젤에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3.5는 요 20인치가 꿀짜네? 그냥 3.5 같은 경우는 120만원을 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3.5는요 2.5, 3.0과 다르게 도장이 돼 있어요. 이제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쁘게 이게 딱 도장이 돼 있거든요. 20만원 추가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0만원이 추가인데, 이거 만약에 2.5로 해서 보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20인치 같은 경우는 70만원 추가였단 말이야. 근데 보시면은 이제 120만원 추가. 50만원 올랐네. 그리고는 이제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 하, 이거는, 요것도 좀 부럽다. 저번에 제가 1억 넘는 그 GV80 할 때 그분이 6P 브레이크 넣었었거든요. 브레이크 불안정하다고. 저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엄청 밀려요. 그래서 아 이게 포피만 돼도 진짜 좀 잘 멈출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20인치만 골라도 포피가 들어가고, 요거 이제 2.5 같은 경우는 22인치 하려면 240만원. 뭐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은, 원래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하고 2에만 요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거 어반 브라운 바닐라 베이지 투톤. 저도 이거 선택했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여러분들한테도 늘 얘기했죠. 이거 사라고, 이 색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스탠다드 디자인도 이렇게 들어가. 스탠다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런 데가 이제 다 하이그로시로 돼 있네요. 거의 그 먼지 미친 듯이 묻어나는 거 하이그로시고, 원 골랐을 때는 여기가 이제 은갈치로 변하고, 스탱 세 번째가 여기서 우드를 고를 수가 있네요. 일단 제가 골랐던 색 고르고, 아 이제 옵션 추가를 해보면은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도 떠보고, 컨비니언스. 아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6인승 250만원 추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 VIP 같은 딱 좌석 두고 그걸 또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의자 수동으로 하고 그 옆에 그 커튼 이렇게 올리고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기본이 어차피 250만원 그럼 벌써 500만원이에요 추가가. 그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얼마냐, 250만원. 저 사진에 나온 대로 이 세 가지만 풀로 넣어도 벌써 750만원이에요 돈 장사 잘하는데? 이거를 풀옵션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가격 계속 오른다. 와, 밑에 주식 오르듯이 오른다. 코인 오르듯이 오른다. 이렇게 올라라. 야, 어떻게 또 이렇게 하는 김에 또 1억 좀 맞춰주지. 1억이 안 되네. 9,899만원이네. 이게 옛날에 제가 마트에서 일할 때 거기서 쓰는 정책이에요. 수박이 한 통에 9,900원, 딸기가 한 팩에 4,990원, 마지막을 9자로 끝내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9자로 끝나게 해서 마치 1억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게 지금 풀옵션 차거든요. 9,899만원짜리. 요쪽에 타이어 쪽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도색이 된 게 볼 수가 있어요. 3.5로 했을 때만 이제 요 색깔로 고를 수가 있는데, 요 색깔이 레드에는 어울리지 않네요. 제가 레드로 한번 해봤는데, 레드는 진짜 아무도 고르지 않을 듯? 2열 컴포트 시트 옵션을 넣으면은 머리 헤드레스트 부분 있잖아요. 요쪽에 뭐 윙 아웃 헤드레스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쭉 펴지고 모아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요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실제 차가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원터치 릴렉스 모드, 그러니까 버튼 한번 누르면 쭉쭉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실제 차가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그때 그 1억 넘는 그 GV80 할 때 그분이 이제 넣었던 옵션 중에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에어컨이 막 나오다 끄면은 거기가 촉촉해. 촉촉하면은 거기 이제 곰팡이 같은 게 많이 끼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좀 해결하냐? 저는 그냥 그거 쌍남자라 무시하거든요. 그냥 한번 차에 곰팡이 냄새 좀 나야지. 애프터블로 뭐 그 기능을 장착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에어컨 켜고 왔다가 딱 껐을 때 저절로 거기를 쫙 환기시켜 주는 거야. 곰팡이를 없애주고 냄새 없애주는 거. 그 눅눅한 냄새 있잖아요. 그거 눅눅이 그 냄새 없애주려고 옛날에 반지하 살던 때가 또 생각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MCB 요거를 이제 탑재했다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요 이제 쭉 가고 있어. 차가 가고 있다가 어디 충돌을 해. 되게 세게 충돌을 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제 에어백이 빵 터지잖아. 이렇게 빵 터지면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의식을 잃어요. 사고 나본 사람 같이.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이미 의식을 잃고 에어백이 터진 상태인데 그 차가 계속 막 이리저리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계속 난 이미 의식을 잃었으니까. 그러다 막 어디 막 구를 수도 있고. 요 MCB 기능이 들어가면요 저절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팍 받았는데 에어백이 탁 터졌어. 그리고 나서는 얘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2차 추돌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렇게 제가 사고가 안 나봐서, 근데 이것도 제가 차가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사고를 내보고 이 기능이 없는 제 차에도 한번 사고를 내서 이렇게 해서 조회수 천만 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천만 안 나오면 진짜 차만 날리는 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뭐 내비게이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기능까지는 뭐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할 때 되면은 내 건 없으니까 나는 가서 거기다 USB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어쨌든 이제 뭐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GV80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그래도 미친듯이 사겠죠? 이 차가 나온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제대로. 2년 만에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대기가 엄청나대요, 진짜. 그냥 이거라도 받은 게 어디냐. 근데 6인승 그 가운데 도시락 이거는 진짜 너무 부러워요. 딴 건 솔직히 안 부러워.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포피 브레이크. 요것도 제가 성능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도 너무 차가 밀려서 아 이 기능 이거 좀 브레이크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포피를 달아서 나오잖아요. 19인치만 빼면은. 그래서 요런 기능이 좀 이제 많이 부러울 것 같아요. 22년형 GV80을 딱 봤는데 요게 이제 실차가 나오면은 제가 21년형하고 딱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22년형 뭐가 바뀌었는지 요런 거를 빨리 확인을 해보고. 제가 오늘 이 차를 봤을 때 딱 생각이 들었어. 오늘의 한 줄평. 배가 아프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제폴이었습니다.